현대차 모터스포츠가 고성능 경주차 i30N TCRRS Q5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주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된 TCR 아시아 시리즈 두 번째 대회에서 두 번의 결승 모두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승전보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폭스바겐 골프 GTI TCRRS Q5, 아우디 RS3, LMS TCRRS Q5, 혼다 시빅 타입 R TCRRS Q5 등 총 18대의 고성능 경주차가 출전했다. 이런 가운데 i30N TCRRS Q5 은 결승 1에서 우승 루카 앵슬러, 닉 티볼리 팀 앵슬러와 준우승 헤페 오리올라, 솔라이트 인디버 레이싱, 결승 2에서는 우승 루카 앵슬러, 닉 티볼리 팀 앵슬러와 준우승 디에고 모란, 닉 티볼리 팀 앵슬러, 3위 다니엘 미란다, 유라시아 모터스포트까지 포디움을 휩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가 오는 흐린 날씨 속에서도 i30N TCR은 두 번의 결승 모두 최상위 성적을 거두어 중국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i30N TCR의 우수한 경주 성능과 현대차 기술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모터스포츠는 말레이시아 개막전과 중국 주하이 경기까지 종합한 중간 순위에서 i30N TCR로 출전하고 있는 니키 몰리 팀 앵슬러 리그 몰리 팀 앵스컬러 RSQ5 가 153점으로 1위,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솔라이트 인더고 레이싱 RSQ5 팀이 72점으로 2위, 유라시아 모터스포트 유라시아 모터스포 중간 순위 3위는 골프 GTI TCR로 출전하고 있는 폭스바겐 팀 웨팅어 볼크스웨건 팀 오틴저 RSQ5 팀으로 1위 팀 리키 몰리 팀 앵슬러 리그 몰리 팀 앵스톨러 RSQ5 와 점수 차이가 무려 86점이나 난다. i30N TCR RSQ5 은 지난 4월 5에서 7일 말레이시아 세팡 서킷에서 개최된 개막전에서 결승 1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결승 1에서 준우승과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 i30N TCRRS Q5 은 니키 몰리 팀 앵슬러, 솔라이트 인디고, 유라시아 모터스포트 3개 팀이 각각 2대씩 총 6대가 출전했다. TCR 아시아 시리즈 RSQ5 는 지난 말레이시아 개막전을 시작으로 중국 주하이, 상하이, 저장성, 마지막 태국 경기까지 총 3개국에서 5회 개최되며 매 대회마다 2번의 결승을 진행, 총 10번의 결승 성적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장이자 기술력 지표라며 연이어 개최되는 중국 경기에서 현대 자동차의 높은 기술력을 중국에서도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30N TCR의 활약은 중국에서 현대 자동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고성능 N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CR 투어링카 레이스 RSQ5 경기는 양산차 기반 레이싱 대회로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 팀만 출전할 수 있는 커스터머 레이싱 RSQ5 대회다. 경기는 전 세계 대회인 WTCR RSQ5과 함께 TCR 아시아 RSQ5와 같은 지역별 시리즈 리저널 시리즈와 국가별 시리즈 내셔널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